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영상 얼마 전에 찍은 것 같은데 또 긴급하게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뭐죠? 농막 관련된 규제가 이슈가 엄청 많았잖아요. 저희 영상 올리고도 댓글이 역대급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읽어보긴 했는데 그런 걸 반영하고 농식품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농지법 개정 전면 보류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입장은 너무 여러 부처에서 불만이 나온대요. 보통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 어느 하나는 좀 반대하고 어느 하나는 조금 좋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싫어한대요. 입법을 하기로 변경을 했더니만 나 빼고 다 공격하는 거야, 나를. 막 그러니까, 어씨,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이제 농식품부도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현장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다시 좀 취합을 한 다음에 기한을 다시 한번 공지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가 불만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의 농부분들도 불만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농지 면적에 따라서 이제 그 농막 면적을 제한하는 법안이 있었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그래서 농부분들도 농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려면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걸 하려면 조금 그래도 좀 규모가 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농지가 작으면 농막을 작게 설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 입법 예고될 뻔했던 그 법은. 그러니까 농부분들도 불만을 갖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줘야지 농지가 작으면 작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농지가 작은 사람들은 트랙터도 보관도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이런 가설 건축물 설치에 대한 불만이 또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농막을 이미 가지신 분들도 불만이죠. 당연하죠. 왜? 사전에는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특히나 내부 거주 면적 25% 있죠.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불법이에요. 다불법. 왜냐면 기존에 농막 설치하신 분들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설치하시잖아요. 농막 6평을 지으면서 25%만 주거 면적을 한다는데 이 주거 면적과 주거 면적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주거 면적 아닌 거는 장판도 깔면 안 되고 뭐 난방도 넣으면 안 되고 가구도 넣으면 안 되고 그냥 거기에 나타하고 뭐 호미만 넣어야 돼요? 이런 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불만이 나왔고요. 너무 구분 방법이 너무 애매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냐면 농막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분들도 불만이 나왔어요. 왜냐면 어느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막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에 25%씩으로 나오거나 뭐 복층이 아니거나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잘 없어요. 농막을 누가 그렇게 나눠서 설치를 해요. 내부.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번 달에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기로 예약을 해놨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정도의 춤을 춰야 되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농막 생활을 하시거나 농막을 쓰시다가 매매하시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농막을 이제 가지신 분들 또는 설치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농막 제조사도 불만입니다. 왜냐면 농막을 만들 때 그냥 솔직히 말해서 딱 자재만 보관하는 농막을 받으면 여러분들 가격을 얼마 지불하시겠어요? 그죠? 보통 뭐 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요런 농막들만 팔릴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농막 제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농막이 하나 6천만원, 7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업체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나 이제 막 황토 방식으로 해서 막 구들장 농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도 한번 올라왔었죠. 저희 이제 여주에 계신 분들. 그분들 놀라, 그분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맨 마지막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농막을 별장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좀 새로운 걸 느꼈는데 소멸 지역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인구 소멸 지역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원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왔으면 좋겠대요. 차라리 농막이라도 놓고 럭셔리하게 써도 되니. 근데 이걸 법으로 딱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지자체에서 불법을 용인해주는 게 돼버리니까. 근데 외지인들이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 그 소멸지역에다가 왜 땅을 사고 왜 농막을 놓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법이 만들어질 뻔했던 거예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만들이 나올 거를 농식품부에서 미리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또한 국민들의 어떤 니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지 못했구나라는 내부적인 어떤 목소리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도. 그래서 국민들이 좀 청원하는 부분도 있고 내부에서 목소리가 좀 나왔고 그리고 또 반발도 좀 심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면 보류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돼요. 국민 청원을 하면 청원에도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의견을 낼 때 수렴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 뉴스나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때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법이 딱 정해지고 나면 이게 한동안 안 바뀐다고요. 나는 이쪽으로 좀 원하는데 아이씨 이쪽으로만 했어. 막 또 나쁜 놈들 막 쟤들은 이쪽 편만 들어 막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좀 개진해서 이런 좀 합리적인 법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뭐 이렇게 소멸도시에는 좀 확 풀어주고 대신에 소멸도시에는 뭐 이렇게 세금들이 좀 없으니까 조금 비용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아예 원칙적으로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너무 빡빡하고 안 그래도 인구 밀도도 높고 막 문제가 많은 데는 조금 규제를 하고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막 규제 지역으로 해서 묶고 어떤 데는 풀어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농막도 주고 그렇게 좀 잘 단도리를 해서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달시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저희가 정보를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달기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